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 선교사로 CBS 기독교 방송을 설립해 방송 선교와 정의 구현에 힘썼던 에드워드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를 연구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책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을 저술한 문혜만 목사를 이빈나 리포터가 만났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지난 1937년 한국에 파송돼 1976년 사역을 마친 에드워드 디캠프, 한국 이름 가미도. 디캠프 선교사는 한국에서 사역했던 알렌 디캠프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태어나 귀국했다 다시 한국 땅을 찾은 2세대 선교사입니다. 해방 전후 한국에서 많은 사역을 펼쳤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디캠프 선교사의 사역을 연구한 책 디캠프 선교사의 생애와 사상이 출간됐습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옥고를 치를 만큼 고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을 생각하고 그 전에 전혀 이제 새로운 것이었던 방송을 가져오면서까지 한국에 헌신하려고 하셨던 한국을 사랑하는 그 선교사님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좀 책을 집필을 하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 중인 문혜만 목사가 저술한 이 책은 디캠프 선교사의 연례 보고서와 선교 편지들을 바탕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추적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 민영 방송국인 CBS 기독교 방송을 설립한 디캠프 선교사가 방송 선교 사역에 주목한 이유를 찾아갑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다라는 점, 그리고 이 방송 선교의 대상이 남한이 아니라 북한까지도 아우르고 있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그 선교사님의 방송 선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캠프 선교사는 해방 전후의 한국사를 몸소 경험했던 선교사입니다. 최근 디캠프 선교사가 일제강점기 가미다나를 거부해 옥고를 치른 것과 4.19 혁명 당시 타 방송사에서 중계하지 못했던 시위 상황 등을 기독교 방송에서 보도한 것 등 불의한 권력에 대한 디캠프 선교사의 저항 의식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952년 당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였던 방화일 목사가 미 육군 소위 제임스 고프의 폭행으로 사망한 방화일 사건에 대해 디캠프 선교사가 미국 정부에 저항했던 것에 주목합니다. 미 육군 법원은 방화일 목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임스 고프 소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지만 디캠프 선교사의 끈질긴 문제 제기로 미국 상원은 방 목사 유족에게 배상을 결정했습니다. 방화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는 선교사님께서 그 방화일 사건에 대한 부당함을 미국 정부에게 설명을 했을 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했다라는 점이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노근리 사건이라든지 한국 전쟁 시기에 있었던 학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응을 한 사건은 이 방화일 사건이 현재 유일합니다. 문혜만 목사는 이러한 디캠프 선교사의 태도가 지금 시대에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문 목사는 한 나라에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디캠프 선교사의 삶을 통해 선교 사역에 대한 마음을 돌아보길 바란다며 해외 선교사와 선교사 2세들에게 책을 추천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